And today, from mystery of insight, we have prepared a time to discuss various types of crimes and the psychology behind them, which we should be aware of. 오늘은요 대한민국 1세대 범죄심리학자, BBC 이수정 교수님과 함께 범죄 심리에 대해 배워보는 흥미진진한 시간 가져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everyone. My name is 수정리, a professor at 경기 university.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이렇게 이른 아침 또 모닝그루버를 찾아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무엇보다 영어 라디오는 또 처음 출연하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서 우리 청취자 가족을 모닝그루버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 모닝 그룹들에게 인사와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에서 범죄 심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 이수정입니다. 지금 연구 끝에 이번에 입법 준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어 예비 후보 뭐 내셔널 어셈블리 예비 네.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라서 오늘 네. 시간을 너무 기대했는데 우리 문자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공 하나 하나 칠 모닝 그룹 밖에서 이수정 교수님 팬이에요. 가시는 길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6653 모닝 그룹 밖에서 늘 즐겨 듣던 TBS eFM에서 이수정 교수님 목소리를 듣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이렇게 팬들이 되게 많이 듣고 계시는데 한 말씀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영어를 하는 분들 중에 제 팬이 있다고 하니 네, 왠지 인터내셔널 하게 됐구나 그럼요.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BBC 아주 선정. 기쁩니다. 네. <laughs> 네. 너무 영광입니다. 네. 어 저희가 시간이 귀한 만큼 좀 저희가 좀 촘촘하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So everyone we are on w e a b o Radio right now.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TBS eFM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와 주시면 됩니다. 어 교수님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어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To warm up we're going to start with this question first. 뭔가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질문을 먼저 좀 드려 볼게요. 음, 교수님께서는 범죄 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 이 범죄 심리학자와 프로파일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o is there a difference between your role and what is commonly referred to as profilers? 일단 프로파일러나 범죄 심리학자가 네. 범죄 심리학자나 사실은 범죄자들에 대한 어떤 프로파일링을 하는 그런 직군이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공통점이 틀림없이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프로파일러는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을 프로파일러라고 부른다면 네. 이제 범죄심리학자는 저처럼 학계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범죄심리학자 이렇게 부르는 음. 것입니다. 네. 차이가 있군요. 네, 네. So in criminal psychology people often associate the term with profilers. However, strictly speaking, criminal psychology Study the academic discipline of criminal psychology, while profilers they analyze the behavior and characteristics of criminals at the scene. So that's the difference. 어, so from your perspective as a professor, what are the common characteristics among violent offenders? 그니까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본능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성욕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가장 본능적인 욕망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죠 음.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그와 같은 욕망을 어, 굉장히 고도의 어, 통제력으로 잘 조절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인데 네. 문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조절력에 있어서는 다시 말해서 자기 통제력에 있어서는 개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범죄자들이라 함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조절력에 결핍을 보이는 사람이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브레인 스터디에서는 아 뇌에서 통제력을 관장하는 부위가 전전두엽인데 프리프론탈 펑션이 굉장히 네.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 미성숙하다. 음.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네. so typically it's about a lack of self-control ordinary people have the ability to control over their anger or impulses but on the other hand criminals especially violent ones often lack those control causing them to express their impulses without any restraint so those are the differences between humans and animals 어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사이코패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사이코패스라는 기질은 가지고 태어나는 건지, 그리고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면 100% 모두가 다 범죄자가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Mm. Does having a psychopathic disposition from birth guarantee that someone will become a criminal 100%? 그러니까 사이코파스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다는 mm.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할수 있는 건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기 뭐,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음. 그런데 그와 같은 기질은 상당 부분 유전적으로 타고 태어난다 음. 이런 정설이 많이 있어요. 일종의 신경계의 기능이 굉장히 좀 둔감하게 태어나는 그런 기질적 특성도 있다, 이런 연구들도 있는데 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천적으로 그 기질을 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으면 큰 음. 문제가 없는데 음. 문제는 후천적으로도 환경이 결핍되어서 음.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본인의 타고난 병적인 기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더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는데 so psychopathy involves a genetic predisposition but also environmental factors also play a crucial role and while one may have a predisposition to psychopathy it doesn't guarantee criminal behavior 100% Conversely, even those with a lower predisposition might commit crimes in certain deprived environments as well. 그렇군요. 음, 교수님 제가 좀 동물에 좀 관심이 네네, 많아서 네네. 항상 동물 학대 관련 뉴스를 좀볼 때가 있는데요. 어, 동물을 무차별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끔찍한 뉴스를 볼때 이제 동물 학대범이 사람의 목숨까지 해치는 살인마가 될수 있는지 음. 그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어,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So what is the likelihood that an animal abuser could escalate to become a murderer harming human's lives? 음. 현존하는 연구 중에 지금 이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롱 디투디널한 그런 스터디는 존재치 않아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네.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미 연쇄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의 어린 시절은 얼마든지 추정을 해볼수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진술이나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가지고 네. 그런데 그렇게 거꾸로 이제 이미 벌, 사건을 벌인 사람의 과거력을 보면. 네. 어린 시절에 동물 학대가 꼭 끼어 있다 음. 이런 연구들은 있습니다. 음. 그런 이제 연구들을 토대로 봤을 때 문제는 동물 학대가 곧뭐 사람들에 대한 범죄로 이어지느냐라는 그 질문은 다시 말해서 잔인성이 있느냐 생명체에 음. 대한 그 고통에 둔감한 그 잔인성이 있느냐. 그 잔인성이 있다면 어릴 때는 동물 학대를 할 것이요 성인이 돼서는 타인에게 해코지를 하고도 전혀 문제 의식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롱디튜전을 스토리는 없지만. 네. 뭐 예컨대 다 지나간 사건들을 포스트딕트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에비던스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아직 연구가 좀 필요한 분야일 그렇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네, 네. So when examining the past history of actual violent criminals many often have experiences of animal cruelty during their childhood the lack of respect for life Uh, leads to such abuse indicating a problematic mindset that may extend to the possibility of committing crimes against humans. Uh, 어,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여기 책을 제가 지금 들고 있거든요. <laughs> 최신 범죄 심리학이라는 책인데, 어, 최근에도 발간하신 책이 이제 최신 범죄 심리학 5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25년 동안 집대성한 책이다. 뭐 지금 5판인데요. 네. 어, 결국은 한 4, 5년마다 한 번씩 1판, 2판, 3판, 4판에서 아... 결국에는 5판까지 나왔습니다. 6판이 나올지는 지금 예측하기 는 좀 어렵고요. 아, 어쨌든 지금 다섯 권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아 네. 어, 지금 청취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다섯 권을 상품으로 드리도록 경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진행까지. 네. <laughs> 우리 모닝그룹화들 혹시 범죄심리학 최신 오판 선물로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135로 신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책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morning groovers, stay tuned. We'll be back after listening to a song by Franz Ferdinand, Take Me Out. You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this is our special segment, Mystery of Insight. 오늘은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Some messages came in. 우리 2716 모닝그루버께서 안녕하세요 영어 라디오에 최근에 관심 생겨서 오늘 들었는데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 이수정 교수님이 나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책 신청해 봅니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2735 모닝그루버께서 이수정 교수님 팬입니다. 범죄 심리학에도 관심 있고요. 출근길 운전하다가 바로 문자 보내요. 잘듣 있습니다. 라고 팬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듣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책 관련해서 문자도 많이 받고 있어요. 6456 모닝그루버께서 교수님 책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9872 모닝그루버께서 최근에 교수님이 뇌 부자들과 함께한 영상도 봤는데 이렇게 모닝그루브에서도 만나해서 반가워요. 책꼭 받고 싶어요. 어, 뇌내 부자들과 함께한 영상 이 정도면 찐팬 아닌가요 교수님? <laughs> 어, 이렇게 많이들 보고 계신데 어,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2713 모닝그루버께서 아니 모닝그루브의 이수정 교수님이라니 이게 웬일이에요? 출근하기 싫었는데 출근길이 즐거워지네요. <웃음> <웃음> 교수님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좀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입법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주셨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어 그리고 저희가 책 당첨자는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할게요. 모닝그루버들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We have a message here for uh, from Snow White Morning Grover. 학교 등교하면서 모닝그루버 듣는 초등학생입니다. 항상 라디오만 듣다가 오늘 처음 댓글 남깁니다. 질문입니다. 사이코랑 소시오의 차이점이 뭔가요? So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psychopath and sociopath? 아 어, 일단은 사이코라고 얘기하면 이코패스만요 이제 스키저프레니아, 이제 정신병 어... 환자들에 대하여서도 그냥 통설로 사이코, 사이코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이코패스랑 이제 스키저프레니아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일단은 법적으로 보면 한 사람은 이제 자기 잘못을 아는 사람이고 네. 다른 이제 스키저프레니아는 자기 잘못을 잘 모를 수도 있는 사람이라 음. 형사 책임 기준으로 보면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런 이제 차이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소시오패스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네네. 소시오패스라는 용어는 원래 50년대 60년대에 반사회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반사회적이다, 사회 병질자다 이렇게 해서 그냥 흔히들 쓰던 통칭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학술 용어는 아니다. 그런데 그게 학술 용어로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것이 결국은 정신 진단 편람, 편람에 보면은. 엔타이소셜 퍼스널리티 디소더라고 용어가 바뀌어요 학계에서 음. 그래서 소시오패스가 이제 그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라고 이제 불립니다. 음. 그런데 연구자들이 이제 실제로 연구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근무하기 시작했어요 90년대부터. 네. 그래서 영미권에서 이제 교도소 근무하는 심리학자들이 보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히 반사회적인 행위를 해서 반사회적인 성격장애잖아요다 네. 범죄자들이 그래서 아이 용어는 교도소 안에서는 별로 유용하지 않다 해서 가장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명칭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분류가 필요하다 음. 해서 좀더 활성화된 그런 이제 개념이 바로 사이코패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크리미널 오펜더들 중에서 사이코패스들이 한 보통 25%에서 30% 정도 차지하는데요. 네네. 이 사람들의 리스디비즘 그러니까 재범 가능성은 네네. 나머지 범죄자들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습니다. 음, 네, 사이코 패스의 경우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렉트리콜 모니터링이라는 전자발찌 도입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 대상자군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확실히 그런 차이점들이 좀 두각이 좀 있네요. 네, 사이코랑 소시오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 네. 어, 소시오가 원래는 그런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었다는 건 몰랐던 사실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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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네, 또 새롭게 네. 알게 되네요. 네. 어, 질문을 좀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촉법소년 이야기를 좀안 네, 해볼 네, 수가 네, 없어서요. 네, 네, 네. 어, 다음으로 촉법소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촉법소년 범죄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증가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네. 이 증가하는 이유와 그리고 촉법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So what methods do you see for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cy? 그러니까 이제 브 나일 딜링퀀시 중에서 촉법소년은 그중에서도 굉장히 더 어린 아이들, 뭐 초등학생, 음. 초등학교 고학년생들 이런 아이들이 촉법소년에 해당해요. 네. 우리나라로 보면 중학교 1학년까지가 해당하는 연령대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에게 과거에 비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가정의 보호 환경이 열악해졌다는 거예요. 음. 옛날에는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아이들을 돌보던 시대가 있었죠. 80년대는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90년대, 2000년대 들면서 가정이 해체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네. 사실은 아이들에게도 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는 사실 어른들에게 경제적인 위기였지만 네. 이제는 그것이 아이들에게까지 파장이 미친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 잘 집에서 보호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집 바깥에서 문제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네. 그렇게 되는데 또 총매 같은 역할을 한게 바로 디지털 공간이에요. 디지털 공간이요 네, 아이들은 네. 정말 뭐 여러 가지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나쁜 정도에 그대로 노출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판 능력이 있는 1 0대 후반의 아이들은 오히려 비행이 줄어들고 있고요. 음. 비판 능력이 아직 미성숙한 1 0대 초반의 아이들의 비행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걸 줄이기 위해서 가지고 이제 경찰에서도 여러 가지 뭐 아이들에 대한 훈방 선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네. 법원에서도 촉법소년들에 대하여서는 그 선도 위주의 Uh, program uh, 네. so one major reason is a disadvantaged family environment where inadequate parenting and gaps in the care system for children contribute to the problem. so therefore, addressing the issue requires more than just reinforcing and punishments. it involves resolving societal structural problems and creating supportive environment for them to prevent those crimes. 벌써 저희가 근데 시간이 다 네, 지나가 버려 가지고요 네. 질문 드릴 게좀더 있긴 한데 네. 어, 이렇게 된거 그럼 가시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저희 네. 모닝그루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수님? 네, 아, 네. 오늘 이렇게 초대받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니다 아, 네. 아 <laughs> 어, 색다른 그런 이제 청취자들과 만나게 돼서 저도 네. 굉장히 어, 고맙게 생각하고요. 네. 어 지금 응원 댓글들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제가 할 일은 아,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연구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저희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 네. 어,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뵙길 희망할게요. 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